나무정? 한사랑, 아무리 봐도 우리 서로 인생에서 나가는 거 안 될 것 같지 않냐? 봐봐, 우리 여기서 기념일 날 둘이 사진 찍고 그랬었잖아. 그리고 이거는 네가 나한테 처음 써준 편지. 야, 내가 이거 보고서는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너한테 작가하라 그런 거잖아. 기억나? 여기 너랑 봤던 영화표랑 뭐 연극표 또 이거 야구장 티켓 다 가지고 있어 나. 그게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야. 어차피 끝났잖아.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다 없던 일로 해버리면 그때 내가... 아, 그리고 너도 다 없어지는 느낌이야. 그래도 괜찮아던? 왜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해? 우리 헤어졌을 땐 뭐하고? 이제야 알아서 미안해. 근데 나 너한테 지금 진심이야. 난 이제 너 싫어. 너도 아직 고민형 안 버리고 있었잖아. 버리려고 갖고 나온 거야. 그래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. 저거 버린다고 우리 추억이 잊혀져? 나 여기서 네 글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았다. 나 혼자 특별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. 특별한 사람 맞았지? 야, 그 너 좋아했던 그 영화감독 있잖아, 무라카미 하루키. 야, 그 사람 영화 개봉했더라. 그 사람 소설가야. 맞다. 배 안 고파? 우리 갔던 파스타집 갈래? 감사합니다. 어? 또 오셨네요? 응? 머리 자르셨네요? 에? 저요? 아닌가? 남자분은 맞는데? 저요? 저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. 잘못 보신 것 같아요.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다른 분이라 착각하신 것 같아요. 딴 여자랑 여길 왔었나 봐? 아니야. 저분이 다른 사람이라 착각한 거야. 먹자, 너 여기 로제 파스타 좋아했잖아. 근데 나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해. 라면이 더 좋아. 아, 아닌데 너 여기 로제 파스타 잘 먹었는데? 너한테 맞춰준 거지. 얼른 먹고 일어나자. 파스타 먹고 이거 빼먹으면 섭섭하지? 아메리카노에 시럽 5번, 맞지? 응. 커피 마셔요. 시럽 많이 넣었으니까. 달다. 먹고 해요, 그럼. 무슨 생각해? 어? 아니야. 야, 너 여기 커피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. 야, 그때 그 맛 그대로다, 그치? 난 여기서 너한테 차였던 것밖에 기억 안 난다. 야, 차이기는. 야, 네가 찼잖아. 내가 찼지만 내가 차였지. 되돌리고 싶어. 잘해주고 싶어. 진짜 잘하고 싶어. 너한테 잘못했던 거, 못해준 거, 미안한 것만 자꾸 생각나더라. 이거 내가 너 준 거.
너 이거 없으면 글 못 쓰잖아. 저번에 떨어뜨리고 갔더라. 그러게. 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쓸 줄 알았는데. 잘만 쓰더라. 너 이거 없으면 글 못 쓴다 그랬잖아. 남대리 왜 출근 안 했어? 너 이거 없으면은 글 못 쓴다 그랬잖아. 아니, 없는 게 나을 것 같아. 사랑아, 내가 더 노력할게. 우리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이 사귀고 똑같이 싸우고 또 똑같이 헤어질 거야. 6개월? 3개월? 한 달? 점점 짧아지겠지. 나 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. 그럼 너한테 난 또 친구인가? 아님 여자야? 봐. 이제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. 다시 만나봐야 결국 똑같은 결말뿐인 지금 우리 사이는 이젠 아무것도 아닌 사이. 사랑아. 이거 놓고 갈게. 너가 버려. 잘 지내. 진심으로 잘 지내란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이별을 한다. 진짜 이별은 누구도 차이지 않는다. 언니, 왜? 야, 한사라! 여기로 뛰어가! 우PD가! 왜? 우PD가 왜? 뭐야, 왜 갑자기 끊겨? 사랑보다 먼, 의정부보다 가까움.